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복된 하루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밤 가운데 함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시라는 표현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적십니다. 그 결과 모든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실 동안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멈춰주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며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